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공지라든지 이메일 알림 등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의 설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내용이 많은 이유가 사실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패턴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몇몇 교수님들 과목을 들어가서 사전 확인을 해봤는데 특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화상 강의만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특정 교수님은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과제, 퀴즈, 토론 이렇게 또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선 저는 오늘은 A to Z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금 내용이 길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 교수님들이 운영하실 때는 필요 없는 내용도 물론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저는 오늘은 이제 모든 내용을 조금 다 준비를 드렸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 설계는요. 과목을 보시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는 바로 캔버스의 대표 메뉴입니다. 캔버스의 대표 메뉴이고요. 이 모듈이라는 메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종의 폴더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학습 자료, 이를테면 과제, 퀴즈, 토론,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등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학습 요소들을 담으신 다음에 일종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왜 이 모듈 메뉴가 필요한지 제가 이 모듈 메뉴의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UETL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사실 이전 ETL에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과제, 퀴즈, 토론,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다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개별 학습 요소로 존재를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 저는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나요? 이번 주에는 어떤 과제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별 학습 요소들을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교수 설계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도록 자유롭게 이제 그룹핑을 해주실 수 있는 메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듈의 필요성 한번 이렇게 예시로 그냥 들어볼 텐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해도 평가 과제를 출제를 하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과제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 과제 메뉴에서는 과제만 모여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듈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이제 코딩의 기초를 수강을 했으니까 이 기초평가 과제를 들어야 하구나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이제 커리큘럼대로 그 커리큘럼에 맞는 과제, 퀴즈, 토론 등 내용 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향후 수업을 설계를 하실 때 이 모듈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사실 조금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예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타학교에서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조금 제가 사례로 한번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수님들께서 부여받으신 과목을 보시면 주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가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15주차, 1주부터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래서 주차별로 사실 운영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주차별로 운영을 하셔도 되지만 혹은 이제 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별로 진행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3월 강의 모음, 4월 강의 모음, 5월 강의 모음 이렇게 월별로 진행을 해주셨던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혹은 또 기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이도별로 예를 들어서 초급 난이도, 중급 난이도, 심화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을 해주셨던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제 교수님들 텍스트북에 있는 유닛별로 유닛 1, 유닛 2, 유닛 3 이렇게 유닛별로 구성을 해주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사실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는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듈이라는 메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모듈 이제 구성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상단에 보시면은 모듈 일괄 삭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측을 보면 모든 모듈 접기가 있습니다. 접기는 기본적으로 모듈은 전부 다 펼쳐진 상태라서 접고 펼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진행 상황 보기에서는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듈 추가 버튼을 통해서는 새로운 주차 모듈을 하나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6주차 뭐 혹은 다른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주차 모듈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 주차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모듈 명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캔버스 점 3개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 3개 버튼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면 원하시는 이름대로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1주차라고 하셔도 되고 혹은 뭐 6월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되겠죠. 변경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모듈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차명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듈을 구성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6월이라는 주차 모듈이 나는 아직 학생에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미리 만들어놨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 공개, 비공개 버튼, 이 공개, 비공개 버튼으로 주차 모듈 공개, 비공개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주차 모듈에 속해 있는 각 콘텐츠들도 다음과 같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각 주차 모듈에 본격적으로 이 콘텐츠 업로드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콘텐츠 업로드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추가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과제를 추가하시고자 하는 주차 모듈. 우선 저는 빈 곳에다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처음 보시는 화면이 빈 화면일 거라서 제가 이렇게 빈 모듈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우측에 있는 이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항목, 과제, 퀴즈, 파일, 토론, 이제 외부 도구 등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과제를 먼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제를 추가한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들여쓰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 과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과제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16주차 과제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름을 입력을 하고 항목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과제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과제 생성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의 이제 내용들을 또 입력을 하시고 옵션들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해당 과제 선택을 하시고요. 편집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의 제목 그리고 과제 여러 가지 내용들 넣으신 다음에 또 아마 과제는 교수님들께서 파일을 첨부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삽입 버튼에서 이미지 혹은 문서를 파일 등을 PC에 있는 파일을 다양하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과제에 필요한 각종 옵션이 있는데요. 우선 배점은 다 아시겠죠? 이 과제의 배점이 몇 점인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평가 그룹이 있습니다. 이 평가 그룹 어떤 건지 아마 사실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평가 그룹은 보통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출석 20%, 과제 20%, 시험 30% 이렇게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과제, 출석, 시험이라는 게 바로 평가 그룹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평가 그룹은요.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에 작성하시는 그 평가 그룹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과제랑 퀴즈만 있는 교수님은 과제 퀴즈만 보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 퀴즈 토론 출석 이렇게 평가 그룹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교수님은 네 가지의 평가 그룹이 보이시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 표시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표시 방법이 있는데 보통 과제는 점수로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최종 성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제를 출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제출물 유형으로는요. 사실 ETL 통해서 받는 과제는 온라인 제출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로 선택을 하시게 되고 텍스트 항목은 학생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타이핑을 해서 제출을 하는 항목이고요. 파일 업로드 항목은요. 학생들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과제를 출제를 하는 항목이고요. 근데 보시면 파일은 특정 파일만 제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시범 운영하셨던 교수님들 과목 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유형 제한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형 제한도 교수님께서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일 유형 제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파일 유형 제한을 PDF로 좀 제한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글로도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PDF랑 워드로 조금 확장자를 제한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허용 횟수가 있는데요. 이 허용 횟수는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을 제한을 둘지 두지 않을지 만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제출을 몇 번을 하도록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피킬러 통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의 표절 검사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 중에서 그룹 과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그럴 때는 그룹 과제 출제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룹은 사전에 만드셔도 되고 혹은 이 과제를 생성을 하시면서 이 새 그룹에서 새롭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룹 과제를 출제를 하시게 되면은 학생들마다 같은 조인 학생들은 다 동일한 점수가 부여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라이더 학생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은 이득을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ETL에서는 그룹 과제로 제출을 해도 개별 성적 부여를 하면 그룹 원들마다 다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를 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어 리뷰는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의 과제를 서로 상호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피어 리뷰 진행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 피어 리뷰를 수동으로 할지 이 수동으로 한다는 의미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피어 리뷰를 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매칭을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번거로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당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자동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별 피어 리뷰 할당 수가 나오는데요. 이건 학생 한 명당 이제 친구 몇 명의 과제를 검토를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어 리뷰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교수님들께서 그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어 리뷰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점수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점수가 성적에 들어가나요? 라고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성적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참고용 점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피어 그룹 과제를 할 때는 항상 피어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서로 얼만큼 참여를 했는 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세팅을 미리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저는 만약에 그룹 과제를 출제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피어 리뷰를 같이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이제 프리라이더를 막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할당 부분은 누구에게 할당할지 그리고 언제 할당할지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용 시작일이 있습니다. 이용 시작일은 학생들이 과제, 퀴즈, 토론을 제출하거나 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일이고요. 이용 종료일은 말 그대로 이제 이용을 종료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용 종료일이 지나면 학생들은 더 이상 과제, 퀴즈, 토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감일이라는 걸 두실 수가 있는데 사실 마감일을 꼭 두셔도 되고 안 두셔도 돼요. 이 마감일을 두시는 의미는 지각 제출. 예를 들어서 이 과제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각을 둬서라도 학생들이 꼭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마감일을 선택을 하셔서 지각 제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시작일 마감일만 하셔도 되고 이용 시작일 이용 종료일만 하셔도 되고 이것도 교수님께서 조금 운영하시는 패턴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장 및 공개가 있고 저장이 있는데요. 저장 및 공개는 교수님께서 저장함과 동시에 학생에게 바로 공개가 되고요. 저장 버튼은 일종의 초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교수님과 아마 조교 선생님들에게만 내용이 보일 거라서 둘 중에 어떤 버튼 선택하실지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과제 출제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다음으로는 퀴즈도 조금 많이 출제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퀴즈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퀴즈도 주차 모듈 우측에 추가 버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퀴즈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새 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 이름 입력을 하시고요. 평가 그룹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항목 추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퀴즈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퀴즈는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탭이 두 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세부사항 탭이 있고 문제 작성 탭이 있는데 사실 이 세부사항 탭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시험 부분이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이신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부사항에서는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작성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면에 여기에 교수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를 작성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들, 뭐 이를테면 시험 주의사항 있잖아요. 시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제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뭐 예를 들어서 총 문항수는 몇 문항이 있고 객관식이 몇 문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제한은 이제 어느 정도가 주어지고 이러한 것처럼 시험에 대한 조금 개요라든지 세부 사항 등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유형에서는 평가용과 연습용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가용 설문과 미평가 설문도 출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퀴즈 옵션인데요. 퀴즈 옵션은 우선 문제 내 답변 순서 적기 부정행위 방지 기능이죠. 그래서 해당 옵션 선택을 하시면 객관식의 경우에는 학생마다 모두 다 문제 답변이 섞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같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섞이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 섞이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 섞이게 하는 방법은 이건 저희가 별도 이제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매뉴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매뉴얼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험의 시간은 얼마로 제한을 두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시간 제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학생들이 이 시간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데 이 자동 제출을 비활성화하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재응시 옵션인데요. 이 재응시 옵션은 사실 보통 정규 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응시를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해도 평가 퀴즈 같은 걸 내실 때는 보통은 이제 한두 번씩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한 번의 제시도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2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2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3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로 입력하시면 1은 이미 시험 자체의 횟수로 잡히기 때문에 1로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할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교수님께서 제시도 기회를 주셔서 그 학생의 시험 점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최고는 그 둘 중에 최고점, 최근은 가장 이후의 본 시험, 평균은 두 시험 점수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오답 여부 표시하기 옵션인데요. 이 오답 여부는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 이제 본인이 선택한 정답 그리고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답이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조금 받았는데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이게 표시가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가 다른 학교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사실 부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먼저 시험을 본 다음에 정답이 나오게 되면 다른 학생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사실 타 학교에서는 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혹은 정답 공개하기를 선택을 하셔서 정답 공개 시작일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날짜부터 이제 정답이 보이게 돼서 이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부정행위를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 옵션도 사실 이 옵션도 부정행위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수님들께서 사실 시험 내실 때 무조건 이 기능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기능이냐면 한 번에 한 문제씩만 표시가 되는데 이 아래 보시면 답변 후 문제 잠금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면 이전 문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굉장히 부정행위 방지 기능으로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제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할당할 건지 언제 할당할 것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 하셨다면 아직 문제 작성 안 하셨잖아요. 그 문제 작성 탭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문제 작성 탭으로 가셔서 새 문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문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우선 이렇게 시험 문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 문제에 또 이미지라든지 파일도 첨부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삽입 버튼 선택을 하셔서 특정 이미지 혹은 특정 문서 파일 등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옵션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객관식 유형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식 유형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이렇게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배점란에 배점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보기와 정답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번 문항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교수님들? 이 초록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보기가 답안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초록색 화살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정답과 기타 가능한 답변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가장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 업데이트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저장 버튼 눌러도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분명히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보니까 시험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이 문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따라서 반드시 이 문제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 및 공개나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토론 메뉴인데요. 사실 이제 토론 메뉴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또 이제 다른 교수님들 과목들 탐색을 해보니까 이 토론 메뉴에서 토론 메뉴를 문의 게시판처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토론 메뉴는 토론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이제 문의 게시판 등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토론 메뉴도 마찬가지로 주차 모드 우측에 가셔서 토론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새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항목 추가 버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해당 토론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선택해 주시면 또 다음과 같은 화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토론 제목과 토론 내용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삽입 버튼 통해서 이미지 혹은 문서 파일 등 삽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 중에서 조금 자주 사용하시는 옵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스레드로 답변 허용이 있는데요. 스레드는 댓글의 댓글 기능이죠. 그래서 그 토론은 조금 활성화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 스레드로 답변 허용 버튼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금 토론에 더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 자신의 댓글 게시 후 다른 댓글 보기 가능. 이거는 커닝 방지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자신의 댓글을 하나를 달아야만 다른 학생이 작성한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또 성적 평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론도 그룹 토론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룹 토론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그룹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전에 사전에 그룹을 미리 구성을 해 주셔도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용 시작과 이용 종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 하단에 있는 저장 및 공개 혹은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 교수님들께서 보시면은
이 토론 메뉴에 뭐 1주차 수업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참여하시는 학생에게는 또 참여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시는 방법도 권장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 요소인 과제, 퀴즈, 토론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학습 요소뿐만 아니라 이 모듈 메뉴에서 예를 들어서 읽을 거리 등과 같이 파일 등을 그냥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때는 주차 모듈 우측에서 이번에는 파일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또 교수님 로컬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파일 선택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제목이 자동으로 제목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름은 더보기 버튼에서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 자료들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아마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게 바로 이제 줌 화상 강의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줌 화상 강의 이제 추가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줌 화상 강의도 마찬가지로 주차 모듈 우측에서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목록 보시면 사실 화상 강의가 없죠. 화상 강의가 없는데 바로 이 외부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외부 도구에서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강의 출결에서 화상 강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화상 강의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주제에는 주제 입력해주시고 일단 호스트 선택이 있는데 제가 호스트 선택을 누르면 굉장히 많은 계정들이 보이죠. 이 많은 계정이 보이는 이유는요. 해당 과목에 교수님으로 등록된 모든 역할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티칭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두세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교수님을 호스트로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시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회의 옵션들, 기본적으로 이 회의 옵션들은 교수님께서 그동안 사용하셨던 줌 옵션과 그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알림 설정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화상 강의가 시작,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 시작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옵션은 항상 활성화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화상 강의를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할지 하지 않으실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출결 체크 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하실 때는 출석 인정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실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셨다 하신다면 그 1시간에 몇 퍼센트 이상을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하시게 하실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각을 허용을 할지 하지 않으실지 그리고 지각을 허용을 한다면 지각 인정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실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출결 처리를 위한 주차 날짜 선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주부터 15주차까지 리스팅이 될 텐데요. 해당 주차를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이거는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화면이 제 건 연동된 과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주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실제 서울대학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수업일과 보강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수업은 어떤 수업일에 포함을 시킬지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녹화 부분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녹화를 어디에 저장을 하실지인데요. 로컬 컴퓨터 교수님 PC에 저장하실지 혹은 클라우드, 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하단에 있는 녹화 영상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녹화 영상 가져오기 옵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복습용으로 다시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마 지금은 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영상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올려주셔야 될 텐데 이 기능은 바로 자동 업로드 되는 기능입니다. 자동 업로드가 돼서요.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화상 강의 영상 바로 ETL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범 운영하셨던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 기능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이제 지금부터는 강의 녹화 영상 일일이 줌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되고요. ETL 상에서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화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상 강의 출결 정책 부분이 있는데요. 출결 정책이 예약 시간 기준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처음에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조금 헷갈려하세요. 왜냐하면 왜 예약 시간 기준이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진행한 시간이 되어야지 왜 예약 시간 기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예약을 하셨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으로 예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보통 저도 오늘 교육을 준비할 때 그렇고 아마 교수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10시에 딱 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미리 한 30분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화상 강의 켜놓으시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시고 또 화상 강의 끝난 다음에도 11시 딱 땡 되면은 나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진행하신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 결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간 진행 시간으로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예약 시간 기준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로 예약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미리 들어오셔서 9시 반에 미리 들어오셔서 11시 20분까지 한번 쭉 열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학생 A는 9시 반부터 10시 반에 들어왔어요. 어찌됐건 1시간은 진행을 했지만 예약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출결 인정 구간은 10시부터 10시 반이 되게 되고요. 학생 B도 1시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예약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이 부분만 출결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향후 ETL에서는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시간이 아니라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출결이 산정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상 강의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이 부분도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상 강의 진행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예를 들어서 예약을 1시간으로 하셨는데 실제로는 2시간을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덜 하셨어요. 30분만 하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예약했던 화상 강의를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갑자기 이 화면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제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줌 영상 자동 녹화 가져오기 기능이고요. 녹화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상 바로 가져오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출결 기록 확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출결 기록 확인 부분 들어가시면 학생들의 출결 기록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의 끝나시고 한 2, 30분 이후에 출결 기록이 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보고서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고서도 줌 홈페이지에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원본로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출석 인정 설정 변경 버튼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강의는 아직 실제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없는데요. 실제로 진행을 하시면 여기 실제 진행 시간이 뜨게 돼요. 실제 진행 시간이 뜨게 되면서 여기에서 시작 일시와 진행 시간을 변경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출석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출결 기록 수정하셔야 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출석 인정 설정 변경 버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관련 내용은 현재 ETL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내용 확인 필요하신 교수님들은 해당 가이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상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오프라인 출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오프라인 출결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대면 강의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면 대면으로는 아마 불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조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 출결을 ETL상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프라인 출결 기능이고요. 이 오프라인 출결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주차 우측에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외부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강의 출결에서 오프라인 출결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출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제목란에 16주차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언제 진행을 했는지 언제 교수님께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는지 등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항목 추가가 되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 강의 출석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석부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출결 기록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출결 기록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과목에 수강하는 수강생들 명단이 리스팅이 돼요. 그리고 출결 체크하기 보이시죠? 출결 체크하기 버튼을 통해서 출석 지각 결석을 이제 실제 출석부를 보면서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전체 출석, 전체 결석 등으로 내용 등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출결 기록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사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오프라인 출결 이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고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이 기능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동영상 강의입니다. 근데 사실 동영상 강의는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강의는 업로드를 많이는 안 하시긴 하던데 그래도 혹시라도 동영상 강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차 우측에 추가 버튼, 외부 도구, 강의 출결에서 이번에는 My PC 혹은 My CMS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제가 아까 CMS 설명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CMS 바로 콘텐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CMS를 선택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CMS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교육을 위해서 미리 콘텐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업로드한 콘텐츠를 가져오기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바로 콘텐츠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동영상 업로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MP4 동영상이 있고 기타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MP4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환이 없이 즉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 동안 학생들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조금 급하게 업로드 하셔야 된다면 MP4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제목이 제목으로 자동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동영상을 출결 체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제가 화면이 달라서 실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화면으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우선 주차를 선택을 해야 되십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지금 업로드한 동영상을 어떤 주차 출결에 포함을 시킬지 뭐 예를 들어서 1주차에 포함을 시킬지 2주차에 포함을 시킬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주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주차에 상응하는 서울대학교 공식 수업일과 보강일이 자동으로 리스팅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업일 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하단에 학습 인정 기간이 있어요. 이 학습 인정 기간도 사실 이게 세 개라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헷갈리실 게 없는 게요. 열람 시작일은 학생들이 콘텐츠 재생을 할 수 있는 시작일이고요. 열람 종료일은 이름 그대로 열람을 막는 종료일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마감일시를 두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감일시를 두시는 이유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1주차에 동영상 강의를 하나를 올리셨어요. 1주차에 동영상 강의를 하나 올리셨는데
이제 학생이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교수님 제가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1주차에 업로드하신 강의 영상을 복습을 하고 싶은데요. 열람 종료일이 지나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열람 종료일도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열람 종료일을 늘려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만큼 출석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늦게 본 학생도 전부 다 출석으로 돼버리겠죠. 그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마감 일시입니다. 그래서 열람 시작일부터 마감 일시까지는 출석으로 되고 마감 일시부터 열람 종료일까지는 이제 출석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복습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감 일시는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또 지각 인정 기간 두시고 싶으실 때는 마감일, 열람 종료일 사이에 지각 마감 일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 현재 영상 재생 시간 학생이 90% 이상 시청해야만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콘텐츠 제가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모듈이라는 메뉴를 아마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꼭 모듈이라는 메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각의 메뉴 보이시죠? 과제는 과제라는 메뉴, 토론은 토론이라는 메뉴. 퀴즈는 퀴즈라는 메뉴에서도 이 각각 독자적인 메뉴에서도 과제 퀴즈 토론 추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영상 강의, 화상 강의, 오프라인 출결 등다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메뉴에서도 업로드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커리큘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듈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과제, 토론, 퀴즈에서 출제하시는 각 학습 요소들은 모듈로 가져오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과제라는 메뉴에서 과제를 추가를 하셨는데 그 과제를 16주차에 추가를 하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주차 모듈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사전에 추가하셨던 과제를 그냥 항목 추가만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메뉴에서 추가하셨던 과제도 얼마든지 가져오기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학습 설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학습 설계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께서 채점해 주셔야 되시잖아요. 제가 채점 기능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